드디어 DJI O3 에어 유닛이 새로 출시되었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DJI FPV랑 DJI 아바타에만 호환되던 DJI FPV V2 조종기가 O3 에어 유닛에도 호환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커스텀 기체에서도 DJI FPV V2 조종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스텀 기체와 고글2, DJI FPV V2 조종기의 바인딩은 매우 간단한데, 이와 별도로 커스텀 기체의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베타플라이터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O3 나주글 이보크 기체에 DJI FPV V2 조종기를 사용할 때 베타플라이트 설정 방법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DJI FPV V2 조종기의 옥스 값과 출력 값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알고 세팅을 하면 에어 유닛 가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파트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아바타의 모드를 전환하는 스위치 부분이 옥스 1이고요. 다른 스위치 옆에 있는 게 옥스 2. 비상정지 버튼이 옥스 3, 스타트 버튼이 옥스 4, 그리고 C1 버튼이 옥스 5입니다. 이제 O3와 바인딩을 완료한 다음에 베타플라이트에 연결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옥스 1은 노멀 모드에서 1000, 스포츠 모드에서 1500, 매뉴얼 모드에서 2000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옥스 2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 3, 4, 5는 버튼 방식인데 1500과 2000이 누를 때마다 교차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과 각도 조정 버튼은 옥스 값이 출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타플라이트 설치부터 해야겠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에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를 검색하면은 GitHub에서 바로 검색이 되고요. 현재 10.9.0 버전은 프리 릴리즈니 10.8.0으로 가셔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실행하면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세팅을 위해서는 가급적 선풍기를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배터리는 연결하지 말고 기체의 플라이 컨트롤러에 USB-C 케이블만 연결하면은 베타플라이트에서 기체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수신기 같은 부분은 다 세팅이 이미 되어서 오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모드 설정과 OSD 설정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밍을 어디 할지 세팅해주면 됩니다. 저는 옥스1에 하였고요. 아바타 기준 M 모드가 아밍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모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iFlight사는 공장 세팅을 항상 이렇게 앵글 모드로 세팅을 해두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에어 호라이즌 앵글 모드로 옥스2에 할당하여 세팅했습니다. 별도로 에어 영역을 두지 않고 호라이즌 앵글 모드가 이쪽에 이제 자리하게 하는데요. 이 호라이즌 앵글이 없는 이 부분이 에어 모드, 즉 아크로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요 앞에서 에어 모드가 항상 에어 모드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세팅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퍼만 옥스 5에 세팅하겠습니다. 꼭이 설정 탭마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OSD 창에 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배열로 디스플레이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베타플라이트 연결을 해제하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밍, 모드 변경, 비퍼 모두 잘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을 완료하였고 이어서 첫 비행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